지성인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. 네, 오늘은 되게 맛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두 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. 예전에 불닭볶음면 중에서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있었죠? 아마 내가 이거를 예전에 리뷰를 했을 거예요. 뭐 없으면 말고. 내가 예전에 불닭볶음면하고 핵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. 핵불닭볶음면 솔직히 한번 먹고 말았다.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있었는데요. 자, 그러면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이미 그 약간 크림 분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있었는데 이게 또 나왔어. 크림가루보 불닭볶음면. 도대체 이게 뭔 차이냐? 포장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. 여기서 일단 이거는 여기 닭 캐릭터도 조금 약간 그래도 화끈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, 여기서는요 닭 캐릭이 좀 뭔가 편안해. 도대체 이게 뭔 차이일까요? 부드러운 크림에 빠진 불닭. 크림에 빠져 더욱 부드러워진. 도대체 이두개 차이는 뭘까요? 아니, 둘중 하나가 없어질 만도 한데, 그냥 둘다 있어요. 이두 개가요, 조리 방법이 달라요.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여기, 요 파져 있는 이 구멍으로 물을 버리면, 그, 면수를 좀 버리고 쓰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요,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할 수가 있고, 뜨거운 물을 붓고, 물을 버리지 말라고 하네요. 그럼 도대체 뭔 차이야? 면의 굵기가 다른가? 면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? 이거는 105g에 470칼로리고, 그리고 이거는 120g에 480칼로리. 네, 둘다 59칼로리인가? 내가 지난번에 크림진짬뽕 할 때처럼요, 면수를 따로 걸러낸 다음에 비비는 과정에서 면수를 살짝, 이번에는 한 3분의 2 국자 뭐그 정도만 좀 섞어보도록 하고, 물의 양을 그 정확하게 그 측정을 해서 조리를 한 다음에 그물 버리지 않고 오도록 할게요. 둘다 따로 용기에 담아서 올게요. 왜냐면 이게 그둘다 종이컵이긴 한데, 그 분리수거할 때 그래도 좀 깨끗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좀 그래요. 분리수거할 때좀 편하라고 이 용기를 쓰지 않고 그냥 그 그릇에다가 따로 담아가지고 오도록 할게요. 안에 건더기는 없고요. 그리고 까르보 불닭볶음면에 분말 스프가 있고요. 분말 스프, 그 액상 스프가 있어요. 액상 소스가요, 크림 까르보가 살짝 더 많아요. 분말 스프 양은 뭐 비슷한 것 같네요. 네, 면도 똑같아요. 여러분, 그 까르보 불닭까지는 오리지널 불닭 소스가 조금 그냥 정말 그 액상의 느낌이었다면, 까르보 불닭에는 약간 뭔가 그 토마토 파스타 뭐 만들듯이 하는 그런 게 느낌이 들어간 것 같았고, 이렇게 나왔어요. 오리지널, 아니 이게 까르보, 이게 크림 까르 그냥 까르보 불닭은 사실 면수를 한 3분의 2 국자? 그거보다 조금 많이 넣었는데도 지금 벌써 안에 이렇게 그 소스가 별로 안 남았고요. 되게 꾸덕꾸덕하고. 그다음에 까르보 불닭은 네. 좀 안에 으이씨. 굉장히 지금 꾸덕꾸덕한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물이 면수가 또 불어 가지고
이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시작은 물을 헹구고 그 다음에 이제 까르보불닭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까르보불닭은 그래도 조금 꾸덕꾸덕하게 섞어서 약간 좀 윤기가 나게 좀 섞어야 될 거예요. 좀 안 튀게 좀 최대한 이렇게 묶어서 으씨 풀리네요. 네. 네. 뭐, 입에서는 좀 맛있게 먹을만 한데, 좀 이제 화끈하게 올라오네요. 한번, 좀 더 입을 더 대보도록 할게요. 지금 내가 이걸 먹으면서 드는 느낌은, 아, 크림 까르보를 먼저 먹어야 됐나, 좀 덜 매운 걸 먼저 먹어야 됐나 싶기도 해요. 왠지 크림 까르보의 맛을 못 느낄 것 같거든. 그렇네요. 좀 화끈하게 올라오네. 지금 내가 물을 한 컵을 담아왔는데 아는 분은 알겠지만 내가 매운맛을 즐기기는 해도 내가 매운맛을 자주는 안 먹어요. 입에서는 괜찮아하는데 속에서 힘들어하거든. 자 이제 크림 까르보 좀 더 크리미한 느낌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부드럽기는 이게 훨씬 더 부드럽다. 매운 계통의 이 불닭볶음면을 되게 오랜만에 먹어와가지고 좀 적응이 좀 필요한. 맵기는 똑같이 매워요. 조금 이게 약간 좀 더 느낌이 약간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? 아무래도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했다 보니까 따뜻한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고 약간 크리미한 맛은 이 까르보불닭이 조금 더 그 느낌이 생생하다. 크리미한 느낌이 좀 더 생생했다. 사실 그 분말 스프가 까르보불닭이 살짝 많았어요. 이거를 다시 보여주자면 까르보불닭이 살짝 크림이 그 분말이 좀 더 많은 느낌이죠. 이쪽을 내가 길쭉하게 폈고 이쪽은 넓게 폈는데 하여간 좀 느낌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. 일단은 한번 헹궈보고 크림 까르보를 한번 더 입에 살짝만 넣어볼게요. 진짜 이거 크림 까르보는요 면 용기에 그 호치가 되게 뭔가 편안하게 먹고 있잖아. 더욱 부드러워진 건 맞는 것 같아.
아까보다는 나아졌는데 처음에 조금 세게 올라왔어. 두 개를 비교해서 먹을 때는요, 역시 덜 매운 거 먼저 먹어야 돼요. 덜 매운 거 먼저 먹어야지 만약에 매운 거를 먼저 먹고 덜 매운 걸 그 다음에 먹으면요, 느낌이 없어요. 나처럼 막 비교 먹방 이런 거 많이 한 사람들은 덜 자극적인 거를 먼저 입안에 넣고 자극적인 걸 좀 입안에 넣어야지 그나마 좀 느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 먹고 왔고요. 결국은 중간에 막 물도 한 번 더 받아오고 그러면서 먹었던 것 같네요. 뭐 일단은 그 두 라면의 큰 차이는 그거예요. 소스의 차이예요. 소스에 있어서 이제 까르보 불닭은 네,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약간 양만 조금 줄여서 나온 것 같고, 이제 크림 까르보 불닭은 네, 아예 좀 소스를 조금 더 묽게 해가지고, 물개인지 아니면 조금 약간 그 토마토 파스타 약간 그 맛을 좀 추가를 했는지는 네,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여기에 성분을 보면 네, 네 토마토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네. 원래 그 토마토 파스타 기본적으로 토마토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로제 파스타의 그 농도? 그래서 오히려 이제 까르보 불닭이 로제 파스타의 레시피를 거의 좀 더 가까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약간 좀 더 연하게 먹느냐, 더 부드럽게 먹느냐, 좀 매운맛 본질을 유지하면서 먹느냐, 약간 그거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둘 중 하나 골라 먹으라면 그냥 까르보 말고 크림 까르보 불닭 골라 먹지 않을까 싶네요. 내가 매운 거를 못 먹진 않아요. 먹기는 먹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과민성 대장이다 보니까 그 속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사실 그래서 자극적으로 심하게 매운 음식을 내가 자제하는 편이거든요. 먹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자제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리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, 내가 이제 편의점에서 하도 이제 집에만 있는 시기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좀 약간 비교 리뷰 할 만한 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이 두 개가 눈에 띄어가지고 갖고 온 거야. 뭐 그래서 먹어봤는데 뭐 하나만 먹으라면 그냥 좀 더 마일드하게 먹을 거 같네요. 나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막 그렇게 자극적인 맛을 생각보다 내가 찾질 않아요. 내가 이렇게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모르겠어. 뭐 이제 예전에 박현우도 그걸 했었죠. 그 핵불닭볶음면 푸파한 적 있었죠. 차현님이랑 철구님이랑 내가 그때 그 사람들 푸파하는 거 보고 나는 그냥 하나만 먹고 끝냈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야 저거를 저렇게 몇십 개씩 먹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, 나는 원래 이렇게 물론 나도 푸파 대회를 한번 나가본 적은 있지만 나는 그렇게 그 푸파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, 나는 그냥 먹는 거를 그냥 즐기는 사람이지 푸파는 안 하려고요.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,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